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의 여론조작 혐의, 불법으로 선거 개입한 혐의, 뇌물 주고 공천받은 여러 혐의 등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죄, 뇌물죄, 정당법 위반 등의 중대 비리와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 서대문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알다시피 주가 조작, 명품 뇌물 등등 검찰이 전부 다 무혐의를 내고 이번 명태균 건도 검찰이 무혐의 낼 소지가 높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김건희 심판 범국민운동 본부가 안진걸 소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을 경찰에 고발을 해보자. 검찰을 못 믿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좀 하면 좀 나을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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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고발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의 여론조작 혐의, 불법으로 선거 개입한 혐의, 뇌물 주고 공천받은 여러 혐의 등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죄, 뇌물죄, 정당법 위반 등의 중대 비리와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 서대문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명태균 게이트,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알다시피 주가 조작, 명품 뇌물 등등 검찰이 전부 다 무혐의를 내고 이번 명태균 건도 검찰이 무혐의 낼 소지가 높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김건희 심판 범국민운동 본부가 안진걸 소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을 경찰에 고발을 해보자. 검찰을 못 믿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좀 하면 좀 나을까 해서 아마 고발을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악용해가지고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대 범죄가 드러났으면 즉각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 검찰청 지청장이 아주 윤석열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등이 연루된 수사를 안 하려고 버텅기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명태균이나 김영선만 어떻게 좀 처벌하는 척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낼 게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음 달에라도 끌어내려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몰라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수사는 여러분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경찰에 고발을 하면 조금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 가지고 명태선 게이트 기필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김건희, 윤석열 심판 범 국민운동본부 등이 지금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뭐라도 해봐야 되겠죠. 하면 뭐냐 하는 분이 계시지만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고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전두환이도 처벌받고 이명박이도 감옥 가고 박근혜도 감옥 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고발부터 시작해서 집회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 6시 반에는 민주당이 또 시청 앞에서 대규모 김건희 규탄 집회를 한다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절박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져가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그 대선 캠프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명태균 관련 녹취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직전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역을 보시면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녹취 내용을 또 뭐 바이든 날리면으로 또 다시 희석시키기에는 뭐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 여론조사를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3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고 당선된 이후에는 그 세비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와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그 대가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그런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기여한 것을 그 보상하기 위해서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가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직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 의혹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당법에서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지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규정에도 명백히 위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뭐 건진 목사 그리고 다음에 천공 그리고 명태균에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정말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외교는 정말 폭망하고 안보도 불안하고 하루하루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우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또 서울의 소리, 또 법률닷컴, 신문고TV, 안진걸TV 등에서 지금 생방송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고발 취지는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제가 약간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법입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습니다. 선거법 등에 다 위법행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이재명 후보도 결국 이기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당선 무효, 온천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려 3억 7천만 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걸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3억 7천만 원이라는 뇌물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당에서 공간에서 나한테 갖고 왔길래 내가 경선 때부터 김영선이 열심히 해줘서 그것은 이번 공천은 김영선을 해줘라라고 했다라는 윤석열의 음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3억 7천이나 되는
유형의 뇌물, 또 명태균이 꿈을 해몽해주고 온갖 여론조사를 조작해주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짜준 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 뇌물, 그리고 대가성, 그리고 실제 김영선의 공천 특혜. 거기에 10여 명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경선을 뛰고 있었습니다. 자, 정당의 경선은 방해하면 중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거법 정확히 경선 자유 방해죄가 나와 있고요. 정당법에도 정당 내부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채양명주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 이채양명 공당주 특검이라고 요즘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사건, 양평 고속도로 왜곡,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그 사이에 이채양명 공당주입니다. 공천 불법 개입, 당무 불법 개입. 그래서 요런 조작을 하고 3억 7천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유무형의 온갖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주고 그것이 음성으로 범죄 증거까지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 덕담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선생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볼게요. 예, 추진해볼게요. 하고 말죠. 저도 여기저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부탁 들어오면 덕담으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신경 쓸게요. 노력해볼게요. 하고 말죠. 아, 그거 진짜로 공간에서 들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 해줘. 이렇게 덕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선이신 분도 이미 공무원으로서 의율한 이명박의 판례가 있고 공천이 완성된 날은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이 범죄는 공천에 개입하는 시작에서 공천이 완료되는 그 전 과정이 직권남용이요,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요, 또 정당의 내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요, 또 공무원이에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합니다. 5월 10일 날까지 다 범죄가 자행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대선 캠프가 강남에 무려 두 개의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나는 확인이 되었고요. 하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선관위의 신고 없이는 선거 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유사 선거 기구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역시 그 선거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소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정치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치안법 위반, 또 그 역시 그 남매에게 일정한 공적 지위를 특혜를 줬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무시무시한 불법이 어마어마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정말 당선무효 온천무효에 해당하는 살벌한 범죄들이죠. 그런데 공수처도 정치검찰도 제대로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의 앞잡이가 지검장을 하고 있고 절대 수사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명태균이나 강혜영 씨 같은 사람 구속시켜서 입막음용으로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검찰보다는 그래도 권력에 덜 예속됐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이, 그리고 경찰청에서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국가수사본부가 나서달라고 오늘 경찰청, 저 옆에 국가수사본부 건물 있고 옆에 민원실이 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등의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 뇌물죄, 정치안법 위반, 그리고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거기다 하나 더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들은 끊임없이 당무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준석을 쫓아냈죠. 나경원을 주저앉혔죠. 안철수를 공격했죠. 김기현을 앉혔죠. 심지어는 자기들의 신복인 한동훈이마저도 공격하고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경선을 개입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이 지난 대표 경선 때도 부당하게 개입하더니 나한테도 부당하게 개입하냐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거 역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불법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방해한 중단 범죄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는 모두 고발장에 적시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만 맘만 먹으면 즉시 구속 엄벌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저희들은 오늘 고발로 그치지 않습니다. 2차 고발, 3차 고발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민주노총의 퇴진 집회, 촛불행동의 탄핵 집회, 또 야당들이 함께하는 윤석열 김건희 심판 공문 집회 적극 결합해서 저희들의 이 고발과 또 저희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활동도 국민들과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범죄 혐의 난무하는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아니다. 경찰청 똑바로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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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정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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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고발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